카메라 보시고 그 매서운 눈빛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눈이 안 돼요. 엄청 달달한 이미지가 있어요. 까미로 날 욕하지 않게 세요. 엄청 발랄하죠? 본인이 좀 엉뚱한 편이세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엉뚱하지 않고 좀 정확한 편. 아니야, 내가 아니라니까 매니저가 쳐다봐. 매니저가 얼굴 뻘게 돼가지고 엄청 비웃고 있네요. 변화무쌍한 매력의 탈색조 배우 하지원 씨의 세 번째 변신, 바로 여자의 향기입니다. 언제 봐도 아름다운 홍진이 때 모습이죠. 표정이 되게 많이 바뀌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자, 확인해 볼까요? 너무 숨었어, 너무 숨었어. 네, 표정에서 바로 드러나죠?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얼굴이 그냥 꽃이 활짝 피네요. 하지원 씨가 가장 여성스러워지는 시점은 1번,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2번, 카메라 앞에서, 3번 화장대 앞에서, 4번 제 앞에서. 아 뭐야? 아유 뭐 이러세요? 아니 뭐예요? 깜짝 놀랐게 내가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야를 만났나? 대답 안 하셨습니다. 자, 그녀의 화려한 마지막 변신 댄스 춤을 참 잘 추시죠? 많은 작품을 통해서 에어로빅은 물론이고 전통 춤까지 이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했죠. 제가 하는 연기를 보고 같이 울고 정말 같이 울고 다 울고 있고 했는데 이미? 아, 이렇게 정말 함께 정말, 정말 국민대요. 네, 그럼 너무 좋죠. 2008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항상 미소 짓는 그런 날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님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고요. 더 멋진 배우가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하지원 씨와 함께한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 스타들이 직접 밝히는 그들만의 인생 노하우, 스타 레시피.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 목소리도 준수한 남자. 바로 가수 알렉스 씨입니다. 자, 그룹 클래식화의 보컬 알렉스. 요즘 부드러운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방송을 빙자해서 네.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오신 여자분은 처음이세요. 아, 정말 영광입니다. 자, 이 시대 대표 싱글남 알렉스 씨의 이미지 그대로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이렇게 짧게 여기 잠깐, 여기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봐. 요즘 인기 많으세요, 여성분들에게. 오케이, 그러면 당장 가볼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책방하고 네, 뭐.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거 알렉스 씨 맞죠? 모르겠어요. 이 몸이 지금 이렇게 옷에 가려져 있는데 사실은 네. 오, 상상이 안 가요, 진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탄탄하면서도 매끈한 바디라인. 정말 멋있죠? 안 되죠? 이 공략했습니다. 예. 쭉 보니까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술. 네, 그렇죠. 저 이슬만 먹고 살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전복이. 전복 좋아하세요? 완전 사랑합니다, 전복. 아, 정말요? 제가 네, 해 주실 거죠? 예, 뭐 전복 요리 해 드릴 거예요. 오늘 알렉스 씨가 선보일 네. 요리는요, 건강은 물론 맛도 일품인 전복 회무침입니다. 지금부터 메모 준비하세요. 저 전복이 우연히 냉장고에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가진 양념에 가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의 가진 양념은 아니에요. 마늘과 깨소금, 참기름을 조금 넣었습니다. 다시마 국물을 네. 조금 첨가를 할 거예요. 달콤한 거 정도 원하시면은 꿀을 넣으셔도 돼요. 요리하실 때는 향수 뿌리지 마요. 아, 저요? 네. 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 요리하는 사람들이 손에다 향수 뿌려놓으면 그걸 냄새를 그 냄새를 음식에서 맡더라고요. 전복을 손질 좀 할게요. 끝이 이제 깎아내셔야지 나중에 먹을 때 같이 맡겨. 아까 냉장고밖에 못 봤거든요, 사실은. 그럼 철장을 좀. 근데 수영을 좀. 의외로 깔끔하세요, 의외로.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모란 낚시가 있나? 드디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필수품이 나오네요. 라면? 그거 필수품이라니, 애환이죠, 애환. 너무 예쁜 컵이 있어서. 세상에,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예쁘죠? 이제 필수컵입니다, 필수컵. 아니 보통은 이렇게 같이 넣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술 먹고 앞에 있는 약 먹고 정말 능숙하죠? 잘하는데요 진짜. 이 부분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직 요리사였던 알렉스 씨의 화려한 칼솜씨. 아, 요리사.
특별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알렉스표 전복 회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시식 시간, 맛있겠죠? 야. 자, 여러분. 아, 말도 안 돼. 아, 다음부터 저건 제가 나가야겠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기분 좋네요. 이게 요리한 사람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 엄마 같아요.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남자. 그래서 한간에는 알렉스 안에 제니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진실은 여기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누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한 명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 누나가 저랑 어디 같이 다니면은 제 여자친구라고 착각할 정도로 저랑 너무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크림을 뭐 쓰는지 심지어 커피색 몇 호 스타킹이 어디 옷에만 잘 어울리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면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근데 여자의 마음은 전 잘 몰라요. 소금? 소금? 없으면 못 살잖아. 아, 그렇다. 오늘 가장 기다린 시간이죠? 알렉스 씨의 침실. 굉장히 분위기가 어떤 좀 모던하면서 좀 심플하고 굉장히 그런 현대적인 감각이 물씬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 이불이 왜 이렇게. 어머니,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건데요? 감기. You will know I'm still with you. 굉장히 이렇게. 네, 잠이 들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렉스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본명이 추헌곤이에요. 아. 추헌곤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그런 음악을 하는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참 재밌었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 좋은 음악으로 딱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반가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개성 있는 마스크, 변신이 자유로운 거침없는 배우 유승범. 간열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열정이 놀라운 배우 김민희. 자, 이 두 배우의 특별한 만남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최고의 패션 리더 유승범, 김민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 세계 창작인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예. 이번 프로젝트에는 특별히 김중만 사진작가도 함께했습니다. 색다르죠? 자, 이어진 유승범 씨의 촬영, 표정이 예사롭지 않죠? 굉장히 그 인상을 많이 쓰시던데 오늘 뭐 컨셉이 뭐예요? 제가 죄송해요. 좀 이따가 좀 정확한 컨셉을 알고 다시 한번 인터뷰. 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진짜 제가 왜 발탁되는지 진짜 저도 의문이고요. 젊음과 네. 반응의 아이콘. 젊음과 반응의 아이콘이라고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라고요? 예. 이런 얘기. 원맨 쇼를. 본인이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늘씬하게 쭉 뻗은 다리에 부러운 그녀 김민희 씨. 무심한 듯한 이 표정도 정말 예쁩니다. 예뻐요. 제 목소리고요. 세 방을 놀러 갔군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멘트. 아, 못생겼는데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럴 말 안 해요. 예. 이제 겸손하시네요. 예. 예쁘세요? 예쁘시죠? 그럼요. 예. 예쁘잖아요. 오빠도 멋있어요. 어. 자, 그렇다면 서로의 단점은? 아, 귀차니즘. 예. 어. 귀차니즘 있어가지고, 뭐, 예. 등산 가기로 해갖고, 예. 아침에 다들 막